본부장님! 어디 뭐 좋은 데 다녀오시나 봐요? 주검사. 아, 뭐야? 나 마중 나온 거야? 안 바빠? 잠깐 저희 사무실에 좀 모시고 싶은데. 아, 뭐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돼? 임의 동행으로 가서 조사 받으시겠습니까? 아니면 긴급 체포로 수갑 차고 가서 받으시겠어요? 선택하세요. 아, 긴급 체포. 자, 그럼 내 혐의가 뭔지 고지 한번 읊어보실까? 당신을 경기 북부 광수대 구서복 반장에 대한 뇌물공여죄로. 뇌물공여. 손주리 아시죠? 내가 퍼스널 트레이너인데. 왜? 김명재 실장에게 전달된 그 이민 가방 그걸 손주리가 구입했던데. 아, 근데 뭐? 손주리가 구입한 그 가방 안에 50억이 담겨서 김명재 실장 집 앞에 배달된 거 그거 아시죠? 아니? 몰라. 김명재 실장 동영상 제보. 박원종이 당신이잖아. 나 금시 초문인데. 네, 좋습니다. 경기 북부사 광수대 구서복 반장 아시죠? 뭐 친한 동생이야 왜? 이거 나다. 이거 나 맞아. 근데 이거 뭐? 설명해보세요. 아니, 뭘 설명하라는 거야. 이래도 오리발 내미시겠다. 아니, 오리발이든 닭발이든 뭐가 있어야지 내밀 거 아니야. 빌려준 돈으로 은행 가서 주식 샀네. 그게 뭐? 빌려줬다. 그럼 빌려주지 뭐해. 지가 쌈박한 정보 있다면서 주식 사게 돈 좀 빌려달라 그러대? 뭐 나도 들어오라는데. 나는 직책상 그런 거 못하잖아? 그냥 뭐 빌려준 걸로 밀고 가시겠다. 밀고 가는 게 아니라 택트라고 이 양반아. 아이고 놀랬나 보다. 여기 봐봐. 여기 써있지? 채무인 구서복은 채권자 박원종에게 현금 2천만 원을 빌렸으며 1년 안에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약속합니다. 도장 꽝. 끝났네. 박원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뭐 아직 디테일은 못 봤지만 중요할 수도 있는 정보라서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. 얘기해보세요. 박원종이 국정원 내에서 명령을 받는 사람이 딱 한 명이랍니다. 그게 누구예요? 기조실장 이명락입니다. 이명락이 박원종을 움직인다고요?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차민호 김명재 사건 끝엔 이명락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. 박원종이랑 이명락 두 사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는요? 꼭 찾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만불짜리 100장씩 100묶음 1억 달러 맞습니다. 수고했어.